이거 맞아요? 저 뭐 하는 건데? 아니요, 언니 오빠가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맞다. 언니라고 근데 안 되는지? 네.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있어가지고. 오늘 술 얼마 먹을까요? 10병. 너무 침착한 거 아니야? 진짜 10병 먹을 것 같아. 진짜 10병 잘 먹을 것 같아. 얼마 드실 거예요? 죽을 때까지! 술 얼마? 어제 술 많이 먹었대요. 아, 이제? 저는 안동 소주를 가져왔습니다. 와이씨. 안동 소주 얼마 드시죠? 저 얼마 먹냐고요? 네. 죽을 때까지! 맛있죠? 저는 휴게소에서 뭘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. 이 상술에 넘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.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? 언니 보고 바보를. 이 쫀득이 쫀득이 5천원 주고 산 사람한테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5천원이었어? 5천원이요. 이래서 제가 안 사는 겁니다. 소세지 빵. 공초 안에 있다네. 아니 제발 핑크만 붙이지 마.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네? 모르겠어요. 아니 이게 봐봐요. 진짜로 이게 하나에 4,500원인데 두 개에 5,500원이라는 거야. 말이 안 되잖아. 그렇게 계속 두 개 샀지. 두 개 사는 소리네. 그러니까 그지들이 돈 쓰는 습관. 상술에 잘 넘어가는 스타일. 상술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아, 스타일. 돈 뭐 안 먹어? 그거다. 어디 놀러 왔을 때 돈 없는 애들 있잖아. 아, 저는 안 먹어. 나 안 배고픈데. 저 안 배고파요. 화장실 가서. 휴게소에서 뭘 먹지 않습니다. 와, 아까 오면서 차에서 얘기해봤는데 저 진짜 쉽게 한번 먹을래. 작년 태화골 때 비웠지. 춘천 갈 때 비웠지. 일본 갈 때 비웠지. 백숙 먹으러 갔을 때도 비웠지. 아, 그렇네. 일본 갔을 때도 그랬네. 근데 너가 대체적으로 스케줄 짜지 않냐? 아, 근데 이번 그 원희가 비를 약간 엄마? 원희야? 눈 착하게 떠라. 머리 막 떠. 어, 비가 많이 와. 미친. 와, 말도 안 돼. 맨날 놀러 갈 때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 항상 놀러 갈 때 비 오는 날 겹쳤던 멤버들이 딱 4명 있어요. 저, 원삼이 형, 찬혜 형, 어디 이렇게 딱 4명이거든요. 기우제? 인간 기우제? 네, 비를 불러모으는? 제가 봤을 때 어디 갔습니다. 겹성이 고민은 바로 너. 일단 도착을 하셨다고 하고요.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. 괜찮으세요? 아, 술이 다 깨버려서 이제 저 하나도 안 웃겨요. 그럼 약간 웃겼다는. 네. 예. 약간 우스웠죠, 웃겼다기보다. 술을 또 채우면 되죠? 네. 여기 온 이유가 뭐야? 야? 시장 갔다가 술 사러는 맛도 갈 것 같아. 시장에서 뭐 닭이나 이런 거 좀 사고. 그냥 마트에 사면 안 돼? 마트에 돼? 아니, 니가 존나 없잖아. 여기 마트 아니에요? 오늘은 비 오니까. 뭐 내일이나 시장 부르고 농협 농협 하나로 치면 바로 이쪽에 옆에 있고. 아, 오늘 좀 손님 있어서 골라볼게요. 라면부터 가시죠. 무조건 너구리를 먹을 거고요.
먹을 못 먹게 하면 한자라고. 쌤을 위해서 뭐 살기곰탕? 진순? 근데 오늘 정확히 여기 뭐 사러 온 거야? 몰라요. 몇 팩을 사야 될까? 세 마리거든. 큰 거 세 마리거든. 그럼 두 개 가마솥 색깔일 거 같아. 잘했어요? 진짜. 아니 사는 거 아니에요? 야 니네들이 미친놈. 아니 좋아요 안 했어요. 진짜 다 과다만 사. 아니 이거 미친. 아니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아, 쫀득이 뭐야? 쫀득이. 맛있는. 잘한다. 아 이거 뭐냐고. 제사 과다만. 아니 너무 죽었어. 이거 진짜 먹어봐야 돼. 이거 맛있어. 저만 믿어보세요. 너무 죽었네. 너 넣었지? 아, 라면 뽀개 먹으면 되지 이거 왜 사? 이건 몰라요. 저희 거 아니에요. 아무도 안 샀는데 진짜. 아, 저거 저예요. 딴 거랑 괜찮은데 이건 난 이거 진짜 그럼 오빠 다 먹어요? 아, 나 이런 거 안 좋아해. 이거랑 이거 너만 먹을 거 같은데. 이거랑 안동 소주 뭐나 상상해보세요. 이거 죽이지 살리지 자오마자 이거 너무 잔인해. 너무 잔인해서 나 못 보네. 하나 둘 셋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오늘 이제 아차이제 나온 거네. 오늘 요거 사고 내일 부족한 거를 체크해서 나온 거. 목장수 수산시장 저번에 갔던 곳이야? 어. 모함. 바다가 더 오래 걸리지. 술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간 적은 많은데. 자꾸 이거 한 마리 간다. 근데 진짜 먹는 거 같아. 딱해도? 이건 보고 볼 수 있겠는데 얘는 그렇게 움직이고 딱해도 딱해진 거. 피부 안 좋은 애 먹겠다. 현재 시간 4시 다 돼가는데 4시네? 이거 보면 훌륭하겠네. 다리가 튀김. 오. 여러분 해삼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? 시큐컴버입니다. 바다의 오이라는 뜻이죠. 해산물도 못 먹고 오이도 못 먹는 원희에겐 최악의 음식이겠네. 작년에 찍은 거랑 똑같아. 아니, 작년에 찍은 거 완전 똑같아. 완전 똑같아. 귀엽긴 해. 카톡. 카톡. 오랜만에 문의 와서 신경 써서 뭐 카드 결제야. 카드 결제는 터프샵이 어디 있어? 너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바보니 있나? 문신한다는 사람이 타투 때도 몰라? 카톡 때 쓰면 카드 결제 가능한 거 몰랐어? 네? 카톡 때 통해서 작업 때우면 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고요? 당연하지. 카드 결제는 물론이고 내일 현지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작업자를 직접 찾아내주고 작업자의 포트폴리오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으니 내 주변, 내 취향, 터트리스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. 내가 그걸로 여 홍대바다 돈 다 써 담았어. 헐 진짜요? 바로 다운받은 작업 때 등록해야겠다. 근데 누구세요? 에? 나 몰라? 나 그 무시해서 아니 혹시 몰라? 모르는데요? 작업명이 뭐세요? 파트 때 검색해도 안혁준은 안 나오는데요? 아, 저 아직 수강생이에요. 앞으로 타투 때로 홍대바닥 돈 쓸어 담아야지. 작업자도 손님도 지금 바로 다운로드. 너무 빌런의 여주인공 같아요.
웃어요. 많이 운 거 같아요. 아, 근데 이거를 더 극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오빠 왜 이렇게 봐? 나 죽고 싶어. 와, 근데 코 짱 이쁘게 나오셨다. 코 엄청 이쁘다. 그거 같아. 하이는 지옥이다. 어, 아니, 근데 있잖아, 이상한 걸 좀 더 깔끔하게. 이거 좀 받아주세요. 아. 이거 하나 추가로 좀 찍을까요? 어. 저 하나만. 이 작아서 귀엽다. 옹기 좀 가져. 이거 먹었어? 취했어요? 술을 아직 안 먹었는데. 세 마리예요, 닭이. 근데 엄청 커요. 이거 커? 옷차림이 통포옷을 그 아줌마 같다는 얘기 나왔던. 사자고 아줌마. 예. 예. 어, 저 그거 안 맞네. 어떻게 해요? 세상에 무서움을. 그냥 여기서. 근데 뭔데? 우와! 이야! 이거 맞아요? 이야! 저 뭐 하는 건데? 이것도 없어? 죄송합니다.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더 크게 할 수 있지, 솔직히. 아, 안 돼. 안 돼, 근데. 안 돼. 다 맨드라 걸어야 돼, 지금. 닭! 와, 엄청 커! 여기 안 될 것 같은데? 저게 닭이야? 이게 휜다! 저 시즈 쌀이 왜 안 익었지? 맞아. 68까지 맞았는데 정원이 탐낸다. 비닐 보니까 지금 먹고 싶어. 아니, 두꺼이 형 가슴 살 한번 줘요. 진짜 맛있을 거야? 다 뜯은 거? 꼬르륵 꼬르륵. 오! 맛있지? 이거 맞다. 솔직히 13짜리 토종닭이어서 진짜 질길 줄 알았는데 아, 너무 잘 삶아졌어요. 가슴살이 가슴살 같지 않고 가슴살 한번 들어볼게요. 이거 가슴살인데 진짜 다 이래요. 살이 슬로우로. 진짜. 잘 골랐네요. 찬혜 오빠가 골랐으면 제가 조금 반대했는데 생각을 못 했어서 걱정을 했지만 너무 맛있겠군. 썸네일 한번 깔까요? 썸네일이 이걸 시작. 제가 자는 사람 이마 위에 병뚜껑 올리기 챌린지를 한번 해볼게요. 그 챌린지가 어딨어? 조용히 하세요.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. 너무 근데 이 씨발 몰래 하려는 게 하나도 잠자는 사람들 다 깨우고 이씨 뭐가 챌린지야 이 연산명 코 너무 심하게 보이는데
병뚜껑 챌린지는 제가 우승했습니다. 제가 때렸어요. 그냥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. 이걸로 밥상의 오빠를 욕을 하고 다녔어. 이게 좀 해줘. 매그마이트 키친으로는 오키나와를 한 통에 담았다 프리미엄 남성 에어 그루밍 브랜드 도어스 포마드와 함께합니다.